눈물 샘이 말라 버려서 다시 사랑할 수 없어서 참 많이 아프고 외롭던 날들 이제 다 모두 지울래 나를 꼭 안아줘 그 언제까지나 사랑한다면 변치 않고 나를 지켜줘 외롭던 그 날에 커다란 보상이죠 그대라는 한 사람 영원히 나와 함께 그대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그대 때문에 내가 독종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? 같은 곳을 보며 와! 어떻게 된 거야?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한참 기다렸잖아 아니야 피곤해서 갔어 그렇게 네 맘대로 할 거면 이젠 공모 준비 너 혼자 해 뭐? 아이템도 다 정해졌으니까 내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아 어차피 떡은 너 혼자 만드는 거니까 너 혼자 하라고 갑자기 왜 그래? 어제까지 열심히 잘했잖아 아 이제 피곤해서 못하겠어 나 오늘부터 정시 퇴근할게 무슨 공모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댔다가 안 한댔다가 네가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같이 안 해 안 보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동안 너무 붙어있어서 잠깐 정신이 나간 거야 내가 맞아 이리장이 좋을 것 같은데? 하이 어? 웬일이야 이 시간에? 공모 준비한다고 꼼짝도 안 하더니 아, 오늘부로 칼퇴근하기로 했어 왜? 아 이게 정서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, 공모된다고 나한테 득될 것도 없는데 낮에 매장 일에 밤에 공모 준비에 아 그동안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어 이제 좀 쉬어줘야 돼 어째 오래 버틴다 싶었다 오빠한테 니들 퇴근 언제냐? 간만에 오빠가 맛있는 저녁 사줄게 난 가볼 데 있어 아 어쩌지? 아줌마랑 공방 가는 날인데 아 그럼 나도 같이 가지 뭐 오빠도 그림에 재능 있어요. 아줌마 닮았나 봐요. 미술 전공했니? 아니. 근데 그림 진짜 잘 그린다. 좀 괜찮냐? 응. 오빠. 응. 거기다 칠하면 어떡해? 그림 잘 그려놓고 왜 그래 아깝게 재미없다 이것도 거기 접시 좀 줘 참 없지 따라 주방이 왜 이렇게 넓니? 어졌습니다. 네, 수고했다. 아니, 집이 왜 이래요? 화산이
좋지 않냐? 아니, 아버지가 바꾸신 거예요? 내가 뭔 지주로 바꿔. 나 여사님께서 우리 집안 좀 꾸며주시기로 했어. 조만간 네 방 침대 시트하고 이불도 바꿔주실 거야. 장미 씨 어머님이 왜요? 내가 부탁드렸어. 가끔 반찬도 좀 해주시고 우리 집안도 좀 꾸며달라고. 아니, 가사 도우미를 하신다는 거예요? 집 청소는 내가 하고 반찬하고 집안 꾸며주시는 것만. 실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는 눈치라서. 뭐 서로 상부상조하는 셈이지. 넉넉히 챙겨 드리세요. 아, 5분이나 지났네. 하던 건 마저 하고 가야 되지 않아? 좀 있으면 키가 아저씨 곧 올 건데. 정시 출근, 칼 퇴근. 그래. 지금 이게 네 원래 모습이지. 찾았잖아. 어. 매표소에서 보자더니. 왜 그래? 어디 아파? 저 미안한데 오늘은 영화 못 볼 것 같아.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. 아, 오늘은 중요한 행사니까 케이크를 둘이 직접 배달하고 와. 아니, 그냥 퀵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. 아니, 저번처럼 또 글씨가 떨어져 나가거나 하면 어쩔 거야? 무거우니까 이거 태자 씨가 들고 장비신 현장에서 케이크 마지막까지 점검 잘하고, 어? 네, 셰프님. 뭐 하는 거야? 퇴근 시간이야. 야, 오늘은 특수 상황이잖아. 나한텐 똑같은 날이야. 야! 꼴통! 잠깐만 기다려줘.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아, 혼자서 잘하겠지. 그래, 걔는 독종이야. 아, 뭘 걱정해. 아, 참 바보. 아니, 택시 타지. 아, 저걸 두고 버스를 왜 타. 모르겠다. 아, 어디 사고 났나? 왜 이렇게 막혀? 예, 셰프님.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?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.
같이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무슨 일이야? 저, 민주야, 나 먼저 내릴게. 아, 오빠! 카페에서 왔습니다. 아,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? 케이크는요? 아직 안 왔나요? 아,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죄송합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곧 올 겁니다. 아, 대체 왜 안 오는 거야? 설마 또 사고 난 거 아니겠지? 어디서 뭐하다 이제 와. 줘, 내가 들고 갈게. 손 대지 마. 감히 어디야 손을 대? 네가 손 댈 자격이 있는 놈이야? 그래, 미안해. 일단 급하니까 내가 들고 뛸게. 손 대지 말란 소리 안 들려? 너 따위 돈 필요 없어. 가. 줘, 이거 내 일이잖아. 하지 마.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. 할 거야. 너 힘든 거 더 이상 못 보겠어. 네가 무슨 상관이야? 내가 힘들어 죽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... 난 너 좋아해. 좋아한다고.